건강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예, 이 우산을 가지고 간단하게 내 등 근육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우산을 이렇게 어깨 넓이로 이렇게 우산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쭉 들어서요. 네. 귀에 이렇게 붙입니다. 붙이고. 중요한 거는 네. 팔이 쭉 펴져야 되고요. 네. 귀에 이렇게 붙어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이 상태로 가만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네. 그 요 동작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있다면 네. 어느 정도 내 등 건강은 좀 있다. 예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분. 예. 자, 높이 들어주세요. 오. 귀에 붙이셔야 됩니다. 좀 자, 붙여서. 귀에 붙여야 돼요. 자, 이승 씨 귀에 붙여야 됩니다. 손 사이 거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거든요. 자, 오, 완벽해요. 자, 잘 되시는 것 같은데. 예. 이승 씨 얼굴이 팔꿈치가 벌어지게 되면요. 조금 문제가 있고요. 조금 더 펴보세요. 조금 나왔어요? 예. 이렇게. 네. 예, 이렇게 펴보시는 거고요. 오, 예. 그리고 김지현도 조금 펴보시고 배를 살짝 좀 넣어보시면 네, 때리셔도 됩니다. 때리셔도 돼. 네. 힘드셨나 봐요. 너무 힘들고요. 너무 네. 힘들어요. 어렸을 때 왜 우리가 이러고 벌 많이 쓰잖아요. 네. 그때 트라우마가 막 떠올라가요. 예, 예. 네. 이승신 씨 같은 경우는 방금 네. 이렇게 섰을 때 네. 이렇게 손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네.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이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이 동작은요. 테스트하고 함께 내가 등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~ 그래서 그 동작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10초씩 한 5번씩 해주게 되면 등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